20년 동안 정말 사고 싶었던 카메라가 네. 있었어요. 네. 이 카메라는 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꿈과 같은 카메라였어요. 홍이님이 혹시 사고 싶어하는 네. 모델이 뭐가 있어요? 카메라 말고. 카메라 말고요? 저는 솔직히 샤넬백 사고 싶어요. 제가 21살, 2살 정도 됐을 때 제 아는 형한테 이 카메라를 한번 판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알파리랑 해서 한 6,7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한 7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네. 중고가요. 그러면 중고가. 새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고 네. 아 내가 돈이 있으면 한 번은 꼭 한번 사보고 싶 진짜 내가 한번 죽을 때 한번 평생을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그 카메라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카메라는요 네. 라이카 R8, R9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일환 방사식 카메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라이카도 일환 방사식 카메라인 SLR 카메라가 있고요. 네. 레인지 파인더인 RF 카메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R바디라고 그러고, 네. 얘는 M바디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메라는 네. R바디에 디지털 모듈이 있는 카메라예요. 그럼 되게 신기한. 그렇죠. 네. 그래서 얘의 가장 근본은 필름 카메라거든요. 네. 근데 그 필름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화 시킨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안에 이 카메라의 대충 내용을 보면은 이 카메라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아니고요. 네. 요즘에 보통 많이 쓰는 APS-C 카메라의 센서도 아니에요. 그 중간격인 1.3백크롭의 APS-H라는 1.33백크롭의 센서가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무려 1,000만 화소 소 카메라예요. 1,000만 화소의 디지털 모듈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 카메라의 리뷰는 대한민국에 당연히 없고요. 네. 자, 우리 10년 넘게 카메라를 판매하시는 우리 전 선생님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 몰라요. 이 카메라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지, 이런 거예요. 와. 이 카메라는 업자들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부터 이 라이카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내가 지금 너무 전설의 카메라 진짜 전설적인 카메라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준혁 씨도 와가지고 이거 네. 봤는데 자기도 처음 본 거야 라이카를 그때 10년을 네. 넘게 썼으면서 치즈 이야 반영만 찍어봐도 될까요? 반영만 찍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1.3배이기 때문에 약간은 크롭이 돼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시고 이 카메라 이 시대 때의 그런 느낌들을 한번 네. 느껴보실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이제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많은 신형 카메라 리뷰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예전 올드렌즈도 리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카메라 유튜브 시장에 대한민국 그 카메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사서 리뷰를 한다는 건 거의 미친 짓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를 하고 제가 워낙 좋아했던 카메라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런 시간에 제 영상에서 이 카메라를 이제 리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 카메라를 이제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영상에서 이런 리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냥 정말 무한한 영감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송이님과 제가 리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간단 샘플 영상 찍고 제가 이 영상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